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중년의 남자 어른을 대개 아저씨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들을 부르는 호칭이 한 가지 더 생겼습니다. 바로 개저씨입니다. 개저씨는 오래된 신조어로 개념 없는 아저씨의 준말인데요. 언제부턴가 중년 남성들 중에는 아재가 아닌 개저씨라고 불리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 역시 영락 없는 아저씨기에 이 말을 들으면 왠지 찜찜하고 혹시 나도 개저씨가 아닐까 싶어 뜨끔한데요. 여러분 주변의 아저씨들은 어떤가요? 아재인가요? 개저씨인가요? 안녕하세요. 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개저씨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가장 먼저 개저씨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아야 되겠죠? 여러 웹사이트나 SNS, 뉴스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개저씨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질서를 무시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도 잘못됐다는 인식이 없는 진상, 종업원을 하인처럼 여기며 고함과 반말을 일삼거나 택시나 버스기사에게 시비를 거는 손님, 라떼를 강조하며 직원에게 열정페이를 강조하는 사장,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상사, 새벽에도 주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는 상사, 금요일 저녁 회식을 강요하는 팀장 등 여러 가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개저씨들의 행동적 특징은 이렇습니다. 화를 잘 낸다. 소리를 막 지르고 성질이 되게 급하고요. 나이나 지위를 앞세우고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개인적인 일에 참견을 그렇게 하시고요. 자신만의 생각을 강요한다. 나만 옳고 남들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늘 분노에 차 있다거나 별것 아닌 일에도 시비를 걸고 좋게 넘어가도 될 일을 크게 만들고 회사에서는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화를 내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들과의 대화와 토론은 불가능합니다. 일을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사생활에 간섭하고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그러지 않았다 이것을 입에 달고 살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또 어린 게 건방지다 이런 소문을 내죠. 더 대단한 점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은 그럴 권리가 있고 그것을 추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저씨는 우리 사회에서 소수도 아니고 약자의 위치에 있지도 않죠. 아저씨들을 혐오하는 것은 주로 청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청년들은 이 사회의 소수이며 약자입니다. 즉, 개저씨 혐오는 강자에 대한 약자의 혐오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개저씨라는 말이 등장하기 몇 년 전 소위 흑수저, 금수저 하는 수저론이 등장을 했고요. 흑수저라는 말이 되게 유행을 했었죠. 기성세대들은 흑수저 이야기를 어린애들의 철없는 소리로 치부해버립니다. 자신이 잘 살고 싶으면 노력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요즘 젊은 것들은 노력이 부족해. 나쁜 아저씨들의 1번 레퍼토리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느끼기에 더 이상 우리 사회는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만 노력해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펙은 터무니없이 높아졌고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죠. 고성장 시대 20대를 보내며 상대적으로 쉽게 기회를 얻은 40대, 50대 직장인들이 지금 청년들에게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흑수저론의 핵심은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스스로를 흑수저라고 부른다는 것은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이런 현실에 있는 청년들이 보는 40, 50대 남성은 어떤 존재일까요? 개저씨가 혐오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사실 아저씨들은 많이 억울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가장으로서의 부담감,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등등 아저씨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저씨들이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할수록 청년들은 더 큰 혐오를 하죠. 자신들이 미움받을 짓을 해놓고 어디서 감성팔이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 아저씨들은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으나 끝내 가질 수 없었던 직장, 직위, 돈, 집, 차, 가족, 아이 등등을 가지고 있죠. 자기들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가지려는 것은 방해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이 너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개저씨 혐오 라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갑인 아버지 세대에 대해 영원히 의릴 수밖에 없던 자식 세대의 반란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아저씨들이 개저씨인 것은 아닙니다. 나이를 먹다 보면 누구나 변화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노화가 진행이 되고 사회에서의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맞아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아재도 될 수 있고 개저씨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변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발효와 부패가 있는데요. 발효라는 것은 음식물이나 재료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이 익는다든지 또는 시원한 묵은지가 된다든지 이런 변화는 아주 바람직한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변화죠. 그러나 부패라는 것은 나도 썩고 주변에 있는 다른 음식이나 이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런 나쁜 변화입니다. 부패가 된 분들이 개저씨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대로 익어가는 분들은 좋은 아저씨, 이런 분들이 되는 것이겠죠. 나이 든 남성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거나 권위를 세워야 할 때 또는 남보다 우월하고 싶을 때 다양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개저씨의 행위 양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아저씨들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면 개저씨 현상은 의외로 빨리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 아저씨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나에게 닥친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청년들의 한을 풀어주고 청년들의 반란을 돕는 것입니다. 아저씨들에게는 청년들로부터 시작된 지금 우리 사회의 이런 변화를 마무리할 힘이 있습니다. 아저씨들은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이죠.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먹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파급력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클 겁니다. 심리학자 마이클 톰슨은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감정적으로 더 예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성 역할 고정관념 때문에 점점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남자들은 지금 드는 기분이 뭔지 잘 모르고 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른다는 것이죠. 나이를 먹으면서 겪게 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찜찜하고 더러운 이 기분의 정체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족에서나 내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런 공포, 잘못 살아온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스스로를 굉장히 두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들에게 이런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은 금기입니다. 남자들이 뭐가 무섭다고 하면 그깟게 뭐가 무섭냐, 남자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남자들은 두려울 때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면 최소한 약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화는 기본적으로 공격을 당하거나 가진 것을 뺏겼을 때 나오는 반응이지만 공포나 슬픔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아저씨들에게 거부감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있습니다. 일방적인 지시, 인격모독, 내로남불, 자기자랑으로 요약되는 개저씨들의 의사소통의 특징은 공감의 부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어도 전달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사소통할 대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저씨들이 항상 점검해 보셔야 될 사항은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지금도 유효한가 하는 겁니다. 예전에 배운 지식이 지금도 옳다고 믿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 배운 지식으로 평생을 살아보겠다는 것은 스스로 도태되는 길이자 자녀와 후배들과 단절되는 길입니다. 따라서 아저씨들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을 계속해서 새 것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꽃보다 할배 스페인 편에서 맏형인 이순재 씨의 모습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제 여행 도우미 이서진 씨가 없이 출국해서 스페인 공항에서부터 숙소까지 찾아가야 됐었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이제 이순재 씨가 잠도 안 주무시고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회화를 공부를 하셨다는 거죠. 물론 과정이 조금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순재 선생님은 나이를 먹었다고 주저앉아서 어른 행세하고 대우받으려고 주저앉아 버리면 늙어버리는 거고 난 아직도 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면서 바람직하게 발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사례였죠. 자,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배울 수 있을까 싶겠지만 최근 뇌과학 연구들은 아저씨들의 뇌가 아직 믿을 만할 뿐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능력이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셰리 울리스라는 연구자가 한 종단 연구인데요. 어휘력이라든가 계산 능력, 공간 지각 능력,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력 등이 40세에서 65세의 피크를 찍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시대가 지났다는 것을 알고 물러서는 것도 옛 세대의 미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착실히 쌓아올린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또 업데이트를 해서 후속 세대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직 이 아저씨들을, 중년분들을 잘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그들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고 또 내 직장의 상사고 또 내가 모르는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젊음, 명예, 성공 등 점차 나에게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집착하게 되면 지금의 나를 잃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중년으로 나이가 들게 됩니다.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이들을 위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에서 역할에 충실하시면서 가족과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고 계시는 중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1938년 10월 30일 저녁 8시 미국 CBS 라디오에서는 다급한 뉴스 속보가 방송됐습니다. 현재 화성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 외계 금속으로 만들어진 이상한 물체가 떨어졌고 촉수를 가진 무시무시한 외계인이 연기와 광선을 내뿜으며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송을 접한 수천 명의 미국인들은 짐을 싸 대피를 시도하고 문의와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사실 허버트 조지 웰스의 소설 우주전쟁을 각색한 드라마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방송하면 당연히 놀라지 하겠지만 당연히 방송을 시작할 때도 소설을 각색한 드라마라고 고지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도 제한적이었고 사람들은 미디어가 전하는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미디어는 강력하고 사람들은 매스미디어의 메시지에 약하다는 주장이 우세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고 그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모란입니다. 유튜브를 잠깐 봤다고 생각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시간이 꽤 지나 있어서 놀란 적 다들 있으시죠? 2022년 조사에 따르면 평균 이용 시간이 가장 긴 소셜미디어 1위로 유튜브가 꼽혔는데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는 알고리즘이라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댓글창에 보면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라는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시청 기록, 검색 기록, 상황 정보 등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동영상을 추천하도록 설계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인데요. 이 알고리즘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볼만한 영상을 계속해서 제안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튜브는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이 무엇인지 계속 연구해서 보여주고 나는 유튜브에서 추천받은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나한테 맞춰주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유사한 시각이 담긴 특정 콘텐츠들만 접하게 되고 다른 것들은 점점 접할 기회가 없어지면서 정말 나만의 세상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이 점점 고립돼서 기존의 신념, 가치관, 자신의 의견을 확인시켜주는 정보에만 노출되는 현상을 가리켜 필터 버블이라고 합니다. 편협한 나만의 세상에 갇히는 이 필터 버블을 극복하려면 내가 스스로 갇히지 않게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검색 기록이라든지 시청 기록을 저장되지 않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과거 행동을 사용해서 추천 항목을 필터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청 기록과 검색 기록을 정기적으로 삭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과거 시청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추천을 하기 때문에 평소 관심이 없거나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채널을 구독하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콘텐츠를 추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추천 동영상에만 의존하는 대신에 내가 직접 관심 있는 주제들을 검색하는 것도 새로운 정보와 콘텐츠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 필터 버블에 갇히면 선입견과 일치하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게 하는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가짜뉴스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짜뉴스들은 인류 역사와 늘 함께 있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016년 옥스포드 사전은 탈 진실을 국제적 단어로 선정했는데요. 실제 일어난 일보다 개인적인 신념이나 감정이 여론을 형성하는 데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당시 2016년도는 미국이 대선 열기로 뜨거웠던 때로 소셜미디어는 대선과 관련된 뉴스로 가득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반응을 얻은 뉴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지지선언 뉴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테러 집단 이슬람 국가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뉴스 모두 근거가 없는 허위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짜 뉴스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수없이 공유되며 주류 미디어의 뉴스보다 더 많이 읽혔고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이 가짜뉴스 어디서 온 걸까요? 이런 가짜뉴스들은 동유럽 마케도니아의 작은 도시 벨레스의 현지 청소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면 조회된 만큼 플랫폼에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또 지난 3월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미국 시민을 징병하겠다고 밝힌 영상이 공개됐었는데요. 이건 이미지와 음성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었습니다.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하게 이미지와 음성을 합성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됐고요. 유명인을 내세운 가짜 뉴스, 가짜 광고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순식간에 퍼지고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사례들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MIT 연구진은 소셜미디어에서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퍼져나가는 속도를 비교했는데요. 분석 결과 가짜 뉴스의 전파 속도는 진짜 뉴스의 전파 속도보다 최대 20배까지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멀리 전파되는 이유는 뭘까요? 연구진들은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더 새로운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잘하는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먼저 준다는 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타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과 같은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이유 말고도 가짜뉴스를 주고받고 재생산 확대하는 행위를 놀이처럼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흥미와 호기심 측면으로 가짜뉴스를 바라보기에는 가짜뉴스의 부정적 영향이 상당합니다. 미디어의 영향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는 별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영상물을 시청하면 해롭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영상의 폭력성에 노출되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미디어의 영향력이
본인이나 나와 가까운 주변 사람들보다 관계가 먼 타인에게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을 제3자 효과라고 합니다.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도 가짜뉴스에 노출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 나치 독일의 공보장관 괴벨스는 언론 매체와 대중연설로 대중을 선동해 20세기 최악의 정치 연출가로 꼽히는데요. 그의 정보 전략에는 이런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거짓말을 믿기 마련이고 거짓말도 100번 주장하면 끝내는 모든 사람이 그걸 진실로 받아들인다.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더욱 심각해지는 가짜뉴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미디어들도 정보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는 채널들을 제공하고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속담 있죠.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사람들은 뭔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다 하는 식으로 터무니없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일부 진실을 담고 있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팩트체크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도 또 다른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그 폐해를 줄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상에서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이게 바로 잘못됐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00% 거짓이 아니라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기도 하고 신문 기사나 공문서 양식으로 만든 가짜뉴스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여러분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정보의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게시된 곳이 어디인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분이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해 본다라든지 하는 추가 작업을 수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둘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자를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실명을 밝힌 사람이 아니라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름이 있다면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전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내가 접한 정보들을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할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들을 참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특히나 분노, 호기심, 불안 등 내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정보를 접하게 된다면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의 역할, 제도적 장치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가짜뉴스를 접하는 개인 각자가 스스로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고 대응하는 자세입니다. 2020년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에서 주인공 기택의 가족은 빠른 눈치와 거짓말로 박사장 집에 전원 취업을 하죠. 영국의 한 일간지에서는 눈치를 한국 전통의 철학으로 삶, 직장, 사랑에서 성공하려면 갖춰야 할 열쇠로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살이를 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눈치라는 책이 유행할 정도인데요. 우리 삶에서 뺄 수 없는 눈치, 우리가 몰랐던 한국인들의 특별한 감각, 눈치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눈치는 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눈치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의사소통에는 언어적 소통과 비언어적 소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로 전달되는 부분은 언어적 소통이라고 하는데 이 비중은 7%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어조와 말투, 태도, 자세, 표정이나 몸짓 이런 것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비언어적인 소통이 사실은 언어적인 소통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은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이나 감으로 전해집니다. 감을 담당하고 있는 뇌의 영역은 변연계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뇌가 직감이랄지 느낌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인간이 진화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갖게 된 능력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의사소통에는 문화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회적 맥락이 중요한 문화에서는 이런 눈치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만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옆 나라 일본에는 공기를 읽는다, 쿠키오 유무라는 표현이 있는데 분위기를 읽는다고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유머 사이트 같은 데 가끔 올라오는 교토 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피아노를 배워요. 근데 옆집 사람이 아이가 피아노가 많이 늘었네요. 이 얘기는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피아노 좀 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손님이 와서 오랫동안 돌아가지 않을 때 식사하고 가시겠어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눈치보다 더 오묘하고 깊은 문화적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럼 개인주의가 강한 서양에는 눈치가 없을까요? 어림 반푼어치 없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눈치라는 용어가 없을 뿐 눈치에 해당하는 그런 사회적 맥락은 얼마든지 있죠. Speech is silver, but silence is golden. 자, 말을 안 하고 뭘 하겠습니까? 분위기를 파악하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주의 문화에서도 직설적인 소통이 우선되기는 하지만 비언어적 소통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눈치 많이 본다고 의기소침하시거나 눈치가 뭐 나쁘다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눈치를 많이 볼까요? 눈치라는 책의 저자 윤희홍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국의 눈치는 역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배우게 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시는데 일정 부분 맞고 일정 부분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 눈치라는 것이 그 이전에 이미 한국인들의 문화적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것이죠. 정이라든지 이심전심, 말하지 않아도 아는 이런 내용들이 한국인의 심리에 또 한국인들의 의사소통에 이미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주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주관성은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상대방 또는 맥락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경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내가 봤을 때 너는 이런 생각일 거야, 이런 느낌일 거야. 상대방과 내가 같은 경험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심전심이란 말에서 이제 공경험의 속성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는 우리라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방식인데요.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치라는 거는 이 가족 내의 의사소통 방식이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로 확장이 된다는 거죠. 요걸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한국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뭘로 부르느냐, 즉 한국인들은 가족 호칭으로 타인들을 부른다는 점입니다. 아저씨도 가족 호칭이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언니, 오빠, 누나, 형 이런 게 다 가족 호칭이죠. 따라서 의사소통도 이모, 고모, 동생, 누나, 언니에게 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가족의 의사소통은 어떻습니까? 말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이제 눈빛만 봐도 아는 거죠. 엄마가 아버지랑 뭐 싸우셨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설거지 소리가 막 커져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아, 엄마 화났다 하면서 뭔가 할 거를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이 바로 눈치라는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눈치의 순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셜록 홈즈라는 소설 캐릭터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왜 유명합니까? 관찰력 때문에 유명하잖아요. 직업, 누구랑 살고, 어디 갔다 왔고 이걸 다 알아요.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눈치입니다. 눈치는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더 빨리, 더 긍정적으로 내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 어떤 초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눈치입니다. 또 이 눈치의 이점 중에 하나는 내 편 만들기. 분위기를 보고 상대방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회생활은 사실 나 혼자 하는 거죠. 굉장히 외로운 싸움입니다. 이 외로운 싸움에서 아군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회생활할 때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눈치를 잘 보면 대인관계도 좋고 사회생활도 잘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눈치가 항상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 이런 맥락인데요. 이솝우화에 당나귀를 타고 가는 부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당나귀를 타고 가면 편할 텐데 왜 그렇게 가느냐. 그래서 이제 아들을 태워가지고 아버지가 끌고 또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얘기를 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또 누가 참견을 하죠. 본인의 주관이 없는 경우죠.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어떤 주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주관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게 되죠. 눈치를 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직에서 눈치가 안 좋은 방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더가 이런 걸 원한다라는 식의 이제 분위기를 흘려요. 아래에서 알아서 막 하는 거죠. 알아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리더가 내가 언제 그런 걸 시켰냐? 왜 네 맘대로 그런 걸 해? 굉장히 나쁜 종류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차원에서는 명시적 의사소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문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왜 이 행동을 하느냐에 근거를 남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요.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무눈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과눈치가 있습니다. 무눈치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상대방이 어떤 감정인지, 뭘 원하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눈치가 좀 부족한 게 여러 사람한테 해가 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과눈치는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분들입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다른 사람의 반응을 신경 쓰고 전전긍긍하는, 또는 이제 너무 약삭빠르다, 이런 좀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또 눈치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제 보는 눈치와 보이는 눈치라는 게 있는데요. 보는 눈치라는 거는 이제 내가 상대방의 의중을 읽는 쪽이죠. 보이는 눈치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 의중을 좀 알아줬으면 하고 어떤 비언어적 단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는 눈치와 보이는 눈치는 상하관계에 따라서 또 나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보는 눈치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의 눈치를 보는 맥락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윗사람도 아랫사람 눈치를 봐야 됩니다. 후배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은 나쁜 리더가 될 가능성이 커요. 또 아랫사람들도 눈치를 줄 수 있습니다. 불편한 얘기를 들으면 표정이라든지 시선이라든지 불편한 티를 좀 내는 것이고요. 눈치를 나의 목적에 맞게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맥락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눈치를 제대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스스로 중심을 잡는 거죠. 주관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내 삶의 원칙들이 나에게서 나온다면 남들의 눈치는 내가 내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치껏 살되 눈치에 치이지 말자. 눈치를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자, 일단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듣는 거죠. 파악을 한 다음에 원하시는 바는 알겠지만 저로서는 지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든지 기타 해결 방법을 더 제시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눈치를 잘 본다는 것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문화의 관습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한다, 그런 것을 파악하는 눈치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파악한 행동의 범위 내에서 내가 나의 이익에 맞게, 내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눈치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이제 말을 하지 않는 법도 포함이 됩니다. 아무 때나 모든 경우에서 모든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무 소리나 이제 해가지고 분위기를 깨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중요한 것은 먼저 좀 들어라. 내가 늦게 도착했다든지 할 때는 무조건 한 10분 정도는 분위기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제 파악이 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게 좋다는 거죠. 듣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따르면 듣는 정도는 이제 5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무시, 안 듣는 거죠. 듣는 척,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거죠. 선택적 듣기, 내가 듣고 싶은 거면 듣는 겁니다. 집중적 듣기. 마지막,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방 입장으로 듣는 것이에요. 눈치에서는 때때로 공감적 경청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수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느낌이라는 것을 무시하지 말자라는 것인데요.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은 우리 뇌에서 나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물론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건 역시 아닙니다. 내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주변의 분위기를 파악했을 때 느낌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느낌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분위기를 파악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치 보는 내가 너무 한심해 보인다. 눈치 보게 만드는 사회 너무 싫다. 하지만 눈치를 본다고 내가 주체적이 아니라거나 남의 말대로 해야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눈치의 순기능들을 잘 알고 내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눈치라는 것은 엄청난 나의 자산이자 역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차피 눈치 문화에서 사는 거 잘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 갓생이죠. 갓생은 갓, 인생을 합친 신조어로 10분 스트레칭 하기, 영어 학습지 한쪽 풀기, 책 5페이지 읽기 같이 고소한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며 성취감을 쌓아가는 게 핵심입니다. 갓생을 해낸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삶을 인증하는데요. 우와, 대단하다 하고 감탄하고 자극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압박과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진정한 갓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소셜미디어에 나오는 대로 따라하면 갓생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모란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오늘 운동 완료 오운완, 미라클 모닝 등 갓생 인증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런 개념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자기개발은 늘 우리 관심사였고요. 아침형 인간이 각광받던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전에도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최근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는 것 같은 이유는 뭘까요? 소셜미디어를 통한 보여주기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운동이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성취감을 느낌으로써 종료가 됐던 행위들이었는데 이제 이걸 이미지로 공개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사람들은 전에 비해 더 크고 다양한 영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받게 되기도 합니다. 736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특히 상대 사진을 찾아본다거나 무엇을 하는지 살펴볼수록 부러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 이런 감정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 비교 이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능력과 의견을 평가한다고 설명하는데요. 소셜미디어는 이런 사회적 비교를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부러움, 우울감과 같은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혹시 인스타그램업을 들어보셨나요? 인스타그램과 할 수 있는 에이블의 합성어로 인스타그램에 올릴만한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풍경, 멋진 옷, 여러 가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인스타그램어블과 비슷한 의미로 인스타 감성이라고 하기도 하죠. 감성 사진, 감성 카페, 감성 여행, 감성 인테리어. 우리 생활 속 많은 부분들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이 감성이 중요해졌습니다. 각종 업계에서는 자신들만의 인스타그램어블함을 내세우면서 다양한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행지를 홍보할 때도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카페도 동굴 컨셉, 캠핑 컨셉, 식물원 컨셉, 독특한 인테리어와 소품으로 공간을 꾸며놔서 소셜미디어에서는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멋진 사진을 담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사진 요즘 감성 카페를 풍자한 그림인데요. 어떤가요? 사진으로 찍기엔 예쁠지 몰라도 편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죠. 이 밖에 인스타그램 성지로 불리는 일부 장소들에서는 과도한 이용요금 그리고 부족한 이용자 배려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인스타 감성의 사진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스타그램어블은 우리의 인정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인데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내 사진이 사람들의 호응을 받으면 내가 인정받고 관심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나도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 증명도 해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인스타 감성의 사진을 포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회학자 어빈 고프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인상을 만들고 관리하는 노력들을 하는데 그 모습들이 마치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걸 인상관리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내 모습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옷차림이라든지 행동, 말투 같은 것들을 조절하고 연출하는데 이 인스타그램이 우리의 인상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자 동기가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분야가 굉장히 위축되고 침체됐었는데요. 예외적으로 호황을 누렸던 스포츠가 바로 골프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골프 인구는 564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골프가 전체 국민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즐기는 그런 스포츠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한때는 진입장벽이 높아서 귀족 스포츠라고 불렸던 골프의 인기가 높아진 이유 뭘까요? 골프는 밖에서 소수가 즐기는 스포츠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적습니다. 따라서 팬데믹으로 인한 거리두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싶지만 제약을 받았던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가 있었고요. 해외여행이 어려웠던 시기인 만큼 좋은 경치에서 운동을 즐기고 또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은 2030 세대들도 골프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를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운동 자체를 즐김과 동시에 예쁜 골프복을 입고 자신의 스윙 모습 등 인생샷과 함께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골프는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주기에 완벽한 스포츠였습니다. 이제 막 골프를 시작한 초보 골퍼들은 골프 자체보다는 인증샷 촬영에 더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디로 공을 보낼까 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서는 게 더 사진이 잘 나올까가 더 큰 관심사고요. 인증샷을 중시하는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골프장 역시 새로운 홍보 전략을 펼치는데요. 예전에는 경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유능한 캐디의 조건이었는데 이제 캐디의 역량에 사진 촬영 기술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고객이 스윙하는 그 순간을 얼마나 멋지게 담아주느냐가 중요해진 거죠. 골프장 곳곳에 포토존을 설치하기도 하고요. 골프장 카트를 컬러풀한 모델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사진에 더 잘 나올까를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증샷 열풍에 특정 패션이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주름 스커트입니다. 사실 짧은 기장의 주름 스커트를 성인 여성이 평상복으로 입을 일은 별로 없죠. 그런데 필드에서는 이런 복장이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새롭게 기분 전환하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짧은 주름 스커트는 골프 스윙을 할 때 퍼지는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에 담겼을 때 예쁘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처음 골프에 입문해 골프웨어를 사기 부담스럽거나 다양한 의상을 입고 인증샷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골프웨어 대여 업체들도 등장했는데요. 라운드를 하는 동안 중간중간 준비한 옷들을 갈아입으면서 골프보다는 인증샷 남기기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붓는 골퍼들이 골프장에서 꽤 자주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셜미디어에서의 보여주기 요소들은 우리가 뭘 먹을지, 어디를 갈지 이런 생활 속 소소한 것들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취미를 바꾸고 관련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1960년대 당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는 텔레비전이었습니다. 거브너와 동료들은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문화개발 이론을 내놨는데요. 이제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인스타그램은 우리의 현실 공간, 삶의 방식, 또 사고와 경험, 정체성까지 모두 인스타그램어블하게 바꿀 것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이 주조한 삶의 방식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건 생각지 못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팀은 성인 남녀 50명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였을 때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했는데요. 3개월 동안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인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감소하고 수면 품질과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스타그램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소셜미디어 이용 목적이라면 내가 관계를 맺은 친구들과만 소식을 주고받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나도 모르게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동안 비교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순간들이 온다면 다른 사람들의 업로드된 이미지가 그 사람들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그런 이미지를 얻기 위해 들였을 보이지 않는 이면의 노력들을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살면서 결정하는 많은 것들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갓생이 아닌 갱생을 살더라도 나만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면 인스타그램 어부란 사진이 남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갓생러입니다.